예, 안녕하세요. 유시원입니다. 일단 우리 JP 프린스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 이렇게 또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지금 뭐 너무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과 많이 고난이 생겼는데요. 일단은 지금 11일 날 이렇게 지진이 나면서 너무 많은 일본 우리 팬들 또 일본 국민들 모든 분들이 많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여기 TV를 통해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소식을 거의 뭐 뉴스를 거의 몇 시간씩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이 되고요. 빨리 지진 복구나 또더 이상의 지진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무사하기를 예, 진심으로 마음으로 바랍니다. 사실은 14일 날 여러분들과 또 오사카에서 무료 이벤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내려고 했고. 뭐 아시겠지만 제가 결혼도 하고 또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라서 사실은 굉장히 할 얘기도 많았고 올해 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과 아주 즐거운 그런 이야기들 뭐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예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일이 생긴 상황에서 괜찮은 사람들끼리라도 이렇게 모여서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는 게 조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행사에 대한 그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지금 상황 여러분들도 다 아시니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저도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횟수로 7년째, 6년, 만 6년 횟수로 7년째 우리 일본 프린스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뭐 지금 센다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가 심해서 뭐 정말 몇천 명의 인명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팬이고 아니고 이기 전에 우리 일본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JP 프린스 가족 여러분들도 부디 힘내시고요. 또 부디 좋은 그 슬픈 일이 우리 가족들한테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예. 빠른 시간 안에 예.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뵀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기운 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한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스타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우리 일본 국민들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조만간에 좀 좋은 취지로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여간 이 고통을 좀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서 저 혼자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다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부디 예,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예, 한국에서 저도 여러분들이 무사하고 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프린스 여러분들 빠른 시간 안에 예,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우리 프린스 가족들 또 우리 일본 국민들 모두 다 힘내시고 아직도 그래도 세상에서 많이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힘내시고 예, 빨리 용기 내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예,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고 싶네요.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